오늘 저는 마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범죄가 없는 세상에 되면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탐욕과 압제와 불평등이 없는 세계, 미움과 전쟁과 살상이 없는 세계, 죽음의 고통과 절망이 없는 세계. 이와 같은 세계는 마귀가 있는 이상 우리는 도저히 신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생명의 도적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욕하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대한 말은 실상 우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가 있는 이상 마귀에 대하여 알아야 경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하는 손자병법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는 어떠한 존재인가? 마귀는 원래부터 있은 존재인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은 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할 만치 잘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일단 자기를 보고 도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나르시스, 즉 수선화란 꽃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르시스란 사람이 연못가에 와서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니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얼굴에 너무 심취해서 그만 그걸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선화가 되어서 연못에 피는 아름다운 수선화가 되었다. 그래서 수선화를 나르시스라고 합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한 그 사람을 나르시스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마귀가 나르시스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자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만 착각과 환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즉 마귀의 이름 루시퍼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처럼 하나님과 비기려고 생각할 만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으니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의 정체성에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혼돈을 가질 정조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로 14절에 마귀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으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듬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황황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단장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보석을 다 이름 지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듬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룹 천사는 가장 높은 천사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 직분이 뭐냐 하면 비파와 소고를 맡겼습니다. 음악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하나님은 찬양하는 곳에 와 계신 것입니다. 마귀도 그 흉을 내어서 마귀도 음악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온갖 부패한 음악을 마귀는 좋아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힘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과 음악은 도저히 끊을 내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총책임자를 하나님은 이 루시퍼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정말 하나님과 비교려고 할 만큼 잘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었고 그 정체성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존재였었습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 천사 3분지 1을 꿰어가지고서 같이 반역을 도모한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 3분지 1이 이 루시퍼를 따랐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여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지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은 천사를 말해요. 3분지 1을 용이 그 꼬리로서 휘어감아 땅에 던지는 것입니다. 반역에 3분지 1의 하늘 천사들이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공중에 왕국을 세우고 반역을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공중에 정사를 세웠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정부입니다. 오늘 소위 말하는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자리에 마귀가 앉아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주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세계 지방에 장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중의 악령들은 마귀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요사이 세상에 있는 조직과 같은 조직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수상 혹은 임금이 있고 그 밑에 장관들이 있고 지방장관이 있고 그 다음 군대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오늘날 공중의 권세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행동은 총력을 기울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자를 유혹하고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하나님께 밤낮 참수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파괴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도적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부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도 풍성하게 하리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600만 유대인과 수많은 동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히틀러는 대개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평생 귓가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따라 행동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히틀러의 귓가에서 조용하게 속삭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말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더욱 잔인하고 어두운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마귀의 손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히틀러의 개인 비행기 조종사의 증거를 들어보면 히틀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발작을 하면은 얼마나 비행기 밑에 깔아놓은 카펫을 긁었던지 카펫가 쫙쫙 찢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히틀러는 마귀의 발작을 했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현재 온 세상은 이 마귀 안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의 주인이었는데 그가 타락했을 때 온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 유혹할 때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뭐 세상 부귀영화를 다 내게 주리니 이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절한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할 때 그는 마귀에게 세상 권세를 넘겨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온 세상을 손아귀에 쥐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오늘날 온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고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만 취하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게 혼미케 만들었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을 어리석게 보이게 하고 전도 받지 못하게 하고 혼돈하게 만들어서 멸망받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통계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5,560년 동안 지구상에서 14,530회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1년 평균 2.6회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에는 날마다 3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쟁 준비에 연간 5,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전쟁만 안 한다면 준비에서는 매년 600조 원을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고 산다면 이 땅에는 낙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60억 인구를 가지고도 헐벗고 굶주린다는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지구는 200억까지는 능히 먹여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만 안 한다면, 서로 살상만 안 한다면, 그 자원을 동원하면 200억 명까지라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서학인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의 회심은 세계 지성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10명이 술자석에 앉아 웃고 떠들고 있다면 그때 웃음소리는 11명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랬습니다. 왜냐? 마귀 한 마리가 더 보태져가지고서 10명이 술을 붓고 허허허허 그러면 드든대는 11명의 소리가 들린다. 마귀도 허허허허 하고 같이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뒤에 귀신은 흡족하게 팔짱을 끼고 미소를 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 웃기는 소리 한다겠지만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이름이 났던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 말을 하니까 온 세계 지성인들이 눈을 휘둥그레 떴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온 세상이 마귀의 손아래에 있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현재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하나님은 이 마귀의 지배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면을 통해서 인간은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멍에를 벗으려고 했지만은 점점 멍에는 더 무거워지고 고통은 더 심해지고 절망은 더 깊어졌습니다. 개인적인 레벨에서 구원이 성취될 수 없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도 안 되고 철학을 통해서도 안 되고 과학이 발전되어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수련을 해도 인간은 이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봤을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을 하나님 레벨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시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아도 인류 구원의 전쟁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쉬운 일 같으면 세상에 현자를 세워서 수도사를 세워서 구원을 도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구원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장악한 그 장악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해방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 해방을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위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고 이 세상에 오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올 정도로 인류 구원의 사업이란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어려운 사업이요. 마귀의 장악력은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지 않고는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는데 죄를 지은 인간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으면 다 지옥 가버리고 마는 것이니까. 인간은 죄인이니 자기 죄를 위해서 스스로 속죄할 수 없고 남을 위해서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없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서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으로 죄를 갚아주는 길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다 우리는 썩은 피를 얻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은 죄인들이 자기도 못 구원하고 남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아담을 조상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태어난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를 값주고 살려고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닦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못 지켜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값은 어마어마하게 값집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이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한한 효과를 발생하는 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큽니다. 보혈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인류의 죄 때문에 흘렸을 때 마귀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냐? 죄악의 사슬로 인간을 올마매었는데 보혈이 그 죄의 사슬을 녹여버렸었습니다. 그 죄의 사슬이 보혈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죄악의 사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발버둥을 쳤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쳐 피를 흘린 데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내가 다 갚았다. 다시 말하면 상황 끝! 죄악이 환영한 세상에 죄를 주님께서 끝내버렸습니다. 세상을 끝내버렸습니다. 병을 끝내버렸습니다. 저주를 끝내버렸습니다. 사망과 음부를 끝내버렸습니다. 상황 끝! 주님이 모든 것을 끝이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삼을 얻었더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0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고 말한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진 마귀는 이제는 패전의 게리라가 되어서 계속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패전한 마귀는 귀신과 더불어 게리라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증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마귀의 증사도 권세도 다 벗어버렸습니다. 십자가로 밝히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게리라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적도 못했습니다. 마귀의 종인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 이기고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전은 미국
연합군이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의 바그다드 남동부 등에 미사일 폭격을 가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순식간에 대통령궁과 통신센터를 파괴하고 국제공항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26일 후인 4월 14일 미군이 후세인의 고향인 북부 티그리트 중심부에 진입함으로 공식적으로 이라크 전쟁은 끝났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전을 시작한 지 26일 만에 전쟁 종결되었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세요. 전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합법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산발적인 게릴라식 전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무장 해제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게릴라 전투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다시 미국에서 타락시키려고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했어요. 전쟁은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전쟁은 예수님이 싸웠지만 전투는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로 18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허리띠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허리가 상하면 몸을 옴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으므로 우리의 허리,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단단히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허리를 묶었다가는 허리가 휘어지고 디스크가 걸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허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로 묶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정녀에 탄생하셨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24년간이나 어떤 이단 사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이단 교주가 메시아이요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구세주로 굳게 믿었습니다. 허리를 잘못 동였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앉아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목이 휙 돌아가 버려요. 십자가를 쳐다보려면 목이 휙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매님이 고개만 들면 목이 휙 돌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을 전도한 지역장, 구역장이 함께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악령을 끈질기게 대적하여 내어 쫓았는데 그 악령이 나중에는 말하기를 안 나간다! 내가 왜 나가느냐!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지 못한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면서 기도하자 나중에 마귀가 손을 들고 쫓겨나고 자매님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고 오늘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잘못 묶으면 귀신에게 끌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우리 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꽉 묶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가슴에 흉배를 붙이지 않습니까? 방탄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총을 쏘아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불화살을 쏘아도 가슴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방탄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공포, 좌절, 염려, 근심, 의심을 끊임없이 불화살로 쏘아대는데 이것을 맞을 방탄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과 의심, 불신앙,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같은 화살을 자꾸 쏘아대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가 없어 마음에 끊임없이 부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막아줄 것은 보혈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용서를 받고 의의 흉배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너희 불안, 공포, 좌절, 전만 물러갈지어다. 불화살을 쏘아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롭게 얻었다는 그 흉배, 그 마음의 신앙을 꿰뚫을 아무런 적의 원수의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오. 나는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무한한 은혜로 용서를 받은 의인이 되었으므로 그 의의 흉배를 깨뚫고 들어올 마귀의 화살은 없습니다. 이러므로 너의 의심은 물러가라. 너의 고통은 물러가라. 너의 불안, 너의 좌절은 물러갈지어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었으며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짓밟으면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마음의 확신을 여러분 일시도 놓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신발이 발달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신는 구두가 있는가 하면은 등산화가 있고 또 마라톤 할 때 신는 신이 있고 뭐 물에 들어가면 신는 신발이 있고 밭에 가서 일할 때 신는 신발이 있고 가지가지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고 우리의 행위를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편안하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이 편안하지 못한데요. 가시와 은극히가 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라 어느 곳에 가도 가시와 은극히가 나가 있는데 이곳에서 편안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편안하게 신고 갈 수 있는 신발을 만들었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와 영광의 신발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마귀와 세상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치료와 건강의 신발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신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올라가는 신발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고 갈 편안의 신발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용서와 의의 신발도 믿음으로 신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내가 신고 치료와 건강도 내가 믿음으로 신발을 신고 축복과 아브라함의 형통도 내가 믿음으로 신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도 믿음으로 신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다시 밭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신고 가면 마귀가 아무리 가시와 은극히로 우리 앞을 막아놓아도 다른 사람들은 못 가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비한 신발을 신은 우리들은 아무 주제 없이 가시밭과 은극히 길을 짓밟고 쩌벅쩌벅 걸어갈 수 있으므로 마귀가 기절초풍을 하고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한 것입니다. 머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머리에 투구를 쓰면은 아무리 적이 칼을 치더라도 창으로 찌르더라도 머리가 보호막을 하지. 머리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가져옵니다.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망한다. 너는 패배자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끊임없는 부정적인 공격을 우리의 생각 속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투구를 쓸까요? 주님께서 요한 3서 2절에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담이 에덴에서 3대 재앙을 주었습니다. 영혼의 죽음, 환경의 저주, 육체의 질병과 죽음과 멸망의 3대 재앙을 가지고 왔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3중 축복을 갖다 주었습니다. 영혼이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잘됨같이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범사에 잘되고 치료와 건강을 얻는 강건함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3중 축복의 생각으로 꽉 채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인 구원을 받았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었다. 이 삼중 축복의 생각으로 머리를 무장하고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며 사는 삶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와도 웃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3대 재앙에서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것을 믿는다. 너희 마귀는 물러가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항상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면은 이 세상이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항상 세상의 기류는 변하고 환경은 변합니다. 그 변하는 것을 보고 늘 우리가 마음에 동요하면 끝이 없습니다. 밤은 항상 오는 것이고 풍랑도 늘 오는 것이고 가시밭길도 오는 것이고 높은 산도 어려운 암벽도 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살아야지 환경을 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혀있는 건 없어도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환경으로 공격해도 우리는 끝내주도록 믿음에 서서 뒤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물러가면 안 됩니다. 믿음에 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말씀에 서서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오는 모든 의심의 화살을 다 받아치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끝장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방패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의 날카로운 창칼이 우리를 찔러도 기록하였으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방패 앞에 모든 창금은 다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금을 가져라. 성령의 금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은 성령의 메스입니다. 말씀 앞에 성령은 찔립니다. 마귀는 찔립니다.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속에 서서 마귀와 싸우면 마귀는 심장이 터집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싸우면 안 돼요.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신명기의 말씀을 이용해서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것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양천대교구의 박말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14살에 일본에 건너가서 결혼했는데 시댁 영향으로 무당이 되었습니다. 후에 경주로 와서 살았는데 경주에서 박보살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남의 구슬을 해주면서도 정작
집사님의 마음은 늘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께는 시집 간 지 17년이 지난 큰딸이 있는데 17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큰딸을 위해서 큰 굿을 몇 번이나 다 하고 점쟁이는 자기 동창생이니까 찾아가서 다 점을 쳤지만은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자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하고 아들을 턱턱 낳아버리고 말았어요. 집사님은 속으로 하나님 참 용하다. 예수 신이 용하기는 용하구나 감탄했으나 30년 넘게 해온 무당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은 무당 옷 당장 벗으라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그 박보살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는 하루 집사님이 하도 손주가 보고 싶어 서울의 큰 딸네집에 갔다가 딸들과 사위 4명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에 끌려 나왔습니다. 대성전 1층에 앉아서 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비옷이 쏟아지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통에 자복을 하는데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귀신이 입에서 뛰쳐나가요. 나는 간다, 나는 간다고 뛰쳐나가요. 집사님은 그날 이후로 변화되었습니다. 담배를 끊고 무당 집기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금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앞에서 30년 된 무당 귀신도 소리치며 나가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말씀 앞에 마귀는 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말씀으로 싸우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마귀와 싸울 때 능력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했는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원한스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한스린 뜨거운 열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 통치하던 메리 여왕은 열심히 있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신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존 낙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가 기도하던 방 창문으로는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보였는데 그는 그곳을 바라보며 같은 기도를 몇 시간씩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 여왕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여왕은 죽기 전에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백만 대군보다 무섭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죽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피로 물들여야 될 스코틀랜드의 신교 교인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마귀의 진을 회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할 뿐 아니라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방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는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은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부엌에서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시장 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공장에서 노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천막 만들면서 기도했고 배 타고 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했고 매 맞으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했고 감옥에 들어가시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향상되고 굳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마귀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전쟁은 끝났으니까 끝난 전쟁을 가지고서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올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이놈아 상황 끝이다. 이미 전쟁은 끝났다. 너는 게릴라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물러갈지어다. 저는 마귀가 내게 오면 늘 그 말합니다. 상황 끝이다. 네가 지금 공격하는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상황 끝이야. 죄도 끝났고 세상도 끝났고 병도 끝났고 저주도 끝났어. 지옥도 끝났어. 상황 끝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내가 물러갈 것 같으냐? 내가 진리를 아는데 왜 물러가? 너 거짓에 내가 물러갈 테겠느냐? 너는 물러가라. 너는 거짓의 앱이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데 버티지 않고 연약해져서 해파리같이 흐느적흐느적하면서 뒤로 물러가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내가 어떠한 인물인지 알면
백분 싸워 백분 이기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사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깨달아 알아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알아선적 우리는 백번 사와 백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